근데 하여튼 요번에 공개적으로 이제 윤 총장, 그러니까 윤석열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. 당 바깥에 있을 때. 왜 그러셨어요, 일단? 아,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사실 우리 범야권에서 지지율이 제일 높은 후보였는데 그때 좀 흔들리시더라고. 좀 그랬지. 설화가 조금 있었거든. 근데 사실 우리 당은 이번에 이제 당내의 여러 후보들도 있지만 범야권 전체의 플랫폼이 되기로 한 정당을 천명했단 말이지. 그럼 범야권 후보들도 우리가 다 보호를 해줘야 돼요. 그렇죠. 근데 윤석열 후보가 약간 몇 가지 설화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고, 그리고 이제 지지자들도 조금 흔들리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, 아, 이때는 좀 우리 정치인들이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내가 저 처음에 지지합니다 이렇게 썼는데, 당대표가 내가 그걸 쓰고 있는데 당대표께서 특정 캠프 후보 당내에 있는 사람만 하고 밖에는 뭐 이렇게 도와주지 마세요 쓰고 이러더라고. 있는데, 쓰고 있는데, 쓰고 그래갖고 내가 있는데. 지지합니다를 응원합니다로 바꿨지. 지지한 건 아니고 응원한 겁니다. 내가 민주당의 박용진도 응원하는데 뭐 윤석열을 왜 응원 못 합니까? 이러면서 했는데, 그거는 우리 범야권 후보들 뭐 그때 만약에 누가 됐든지 간에 외부에 계신 분들이 좀 흔들리면은 난 도와줄 생각을 했었지. 그래서 지금도 우리 당의 의원들이 사실 뭐저 유승민 의원이나 원희룡 의원이나 홍준표 의원 뭐 여타 이제 그렇지. 그 여러 다선 의원들 나오신 분들은 정치 박사들이고, 근데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초짜지, 정치는 초짜, 지금 정치 아직 초짜 아직 적어기 그러니까. 때문에 처음이시기 때문에 우리 현역 의원들이 좀 가서 도와드려야지. 그래서 그뭐 호불호에 따라서 친분 관계에 따라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각자 가서 그두 캠프는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 범야권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취지에 맞지. 그러니까 저기 양수형이 이제 지지의 타이밍을 잡았다는, 그 타이밍이 이제 지지율이 좀 떨어질 텐데, 그치, 그게 그때. 왜 진짜 제대로, 그러니까 저 형이 형님이 되게 큰 판을 많이 해봐서 그래. 대선을 몇번 치러봐가지고, 예? 큰 판을 많이 해봐서 그런 건데, 아까도 네가 얘기했잖아. 윤석열 후보가 여기서 자빠졌다, 갑자기. 뭐 드랍, 나 못해! 드랍한다는데 갑자기 지지도가 뚝뚝뚝뚝 떨어져서 1% 막 초반 이렇게 됐다. 그럼 그냥 국힘이랑 야권은 대선 끝나는 거야. 그렇지. 왜냐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지금 정에 대해 문재인 현 정부에 반대하는 정권 교체의 욕망을 가진 사람들 다 거기 가서 투영이 돼 있는데, 정권 교체 열망의 집합체인데 거기가 좀 자빠졌다? 그럼 다 흩어지는 거야 그렇지. 지금은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형도 그거를 딱 캐치를 하시고, 야,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라 가서 지지선언 한거 아닌가? 맞죠? 딩동댕. 그러니까. 그러면 나 하나 궁금할게. 나 사실 형이 예전 대선 때도 조직했었잖아요. 네, 조직 총괄본부 기획실장에서. 조직 총괄을 했었잖아요. 근데 이번에 나는 인선을 발표할 때 조직 총괄을 다른 분이 가셔가지고, 아니, 이 형은 1호 지지선언인데 지금 뭐 캠프에 그 직책도 못 맡고, 아직 직책 내가 없는 아까 얘기했지만 거잖아. 원래 1호 이렇게 하고 하면 이제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, 알아? 1호 이게 나가리가 많아. 그렇지. 그래서 내가 나가린가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비서실장 얘기시던데. 그러니까 기사가 좀 근데 그거 다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고. 형님, 아니 깔거 우리 좀 까요. 우리 좀 오늘 조회수 좀 올립시다. 한번 주고 가세요, 아니 시원하게. 후보가 뭐 나한테 직접 얘기를 해서 내가 오케이를, 아, 예, 감사합니다, 뭐 하겠습니다, 뭐 불러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지. 그냥 주변에 지금 의원들이 다 이양수 비서실장 하마평이 아직? 하마평이니까 아직은 결정난 거 아니지. 아, 그리고 병민이가 얘기가 있긴 있구나, 하마평이니까. 아니 그러니까 하마평, 아니 이거 기사로도 뜨니까. 병민이가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. 입당 전에 너무 고마웠다고. 아마 캠프에 계신 분들은 이게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이렇게 좀 도와주면은, 그렇게 응원해주면 큰 힘이 될 거라고. 아니, 나 오늘 오후에 통한 윤캠 관계자도, 나 우리 유튜브에 우리 양수형 나온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좋은 그러니까 분이라고. 뭘 해줬길래? 뭘 해줬어요? 응원 한번 했을 뿐인데. 아니 근데 굉장히 병민이도 진심으로 고마워하더라고. 그래서 뭘 해줬을까, 근데 형님이. 그때 이제 내가 그 페이스북을 장문으로 썼어요, 길게. 왜냐하면 캠프에 계신 분들 초심 잃지 말고 처음에 그 용기와 그 취지가 맞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뛰시라고, 열심히 뛰시라고, 이제 그 뭐랄까 마음속 깊이 있는 만일을 다 썼거든. 그게 아마 그분들한테 좀 힘이 됐을 거라고 보고, 힘을 주고 싶어서 했는데 힘이 됐다 그래서 내가 사실 더 고맙더라고. 감사합니다. 형님은 지금 윤석열 후보가 연락해서 비서실장 갑시다. 그럼 오케이? 내가 응원합니다 해놓고 말로는 해놓고 안 갈래요, 도와달라는데 안 도와주면 그럼?
그거는 언행 일치가 안 되는 거니까 도와달라면 도와드려야지. 결정났네. 결정났네. 저 한 이번 주 내에 아마 발표 나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. 이항수 의원 비서실장 내정 뭐 이러고. 글쎄, 그러니까 인사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. 항상 최종까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뭐 예단할 수가 없지. 근데 지금 뭐 보니까 윤 총장 예비 후보라고 불러달라 그랬지 맨날. 윤 후보 쪽으로 뭐 현역은 9명, 뭐 최재형 후보 쪽으로 현역은 9명, 또 오늘 또 유승민 의원도 한 8명 뭐 발표했던데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뭐 의원 줄 세우기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막 지금 막 굉장히 뭐라 그러던데 형님 이건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? 예를 들어서 대선 이런 후보들이 이렇게 부각을 하면 의원들이 이렇게 헤쳐 모여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? 이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그 일을 하는 그 캠프이기 때문에 그렇지. 사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 그게 뭐 후보 딸랑 혼자 그다음에 밑에 뭐 몇몇 도와주는 실무자 가지고는 치를 수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 캠프도 가고 저 캠프도 가고 저 캠프도 가서 도와드려야지 그래야지 이 캠프가 되고 선거라는 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 홍 의원님 네. 그분께서 뭐 이렇게 뭐 몰려댕긴다 뭐 레밍이다 그러는데 레밍 맞아 레밍이니까 하더라고 레밍 그 동료 선후배 의원들한테 레밍이 뭐야 그거는 좀 그 뭐 평상시에 말이 몰라게 좀 거르니까 많이 세지 뭐 별로 뭐 감흥은 없지만 그래도 근데 이제 이런 건 있겠지 홍 의원님이 내 뒤에 줄을 서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으니까 좀 섭섭해서 왜 내 뒤에 안 서냐 그래서 할 수도 있겠는데 홍 의원님도 이제 도와주는 분들이 옆에 이제 생기시겠지. 근데 이제 외부에서는 개파가 모든 걸 말아먹는다 그러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개파가 없을 수가 없어. 그건 그러니까, 다만 예전에 친이 친박처럼 서로 이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공천 때마다 상대를 학살하면 이제 그게 문제인 거지. 그리고 대선에서 후보가 결정되는데 원팀이 안 되면 그게 문제인 거지. 경선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개파, 예를 들어서 어느 의원은 뭐 이항수 의원은 뭐 윤캠을 가고, 예를 들어서 뭐 김용우 전, 뭐 조희진 의원은 최캠을 가고, 뭐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이야. 그거 자체가 없는 나라는 선거판이 아무 데도 없어. 민주당 뭐, 민주당도 그렇잖아. 다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쨌든 내가 예상하건데, 모르긴 모르지만 이제 저 이재명 개대 이낙연 개가 아마 예전에 국힘이 보수 정당의 친이 친박의 10년 내전이 있었던 거에 나는 시작점이라고 봐 이제 거기에 들어간 것 같아. 그러니까 진짜 세더라고. 거기 세게 게. 싸우잖아. 거의 사생결단이야. 그럼 그 정도 성만 아니면 의원들이 뭐 윤석열 갔다가 최재형 도와주고 뭐 이러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거든. 그건 무슨 뭐 줄 세우기다 무슨 뭐 그러면 뭐 홍준표 대표 뒤에 만약에 의원들이 한 20명 지지하면 집에 가시오 이럴 거야? 근데 그 뭐 민주당도 지금 뭐 경선 세게 하지만 난 그것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. 아 그래요? 사실 너무 세던데? 친이 친박이 세게 해서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뭐 명락 대전을 해서 거기가 세게 해서 문제가 아니고 그게 끝난 다음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공천 같은 데서 상대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끝났으면 팀을 해체해야 되는데 해체하지 않고 선거에서 이긴 그 전리품들을 서로 나누고 뭐 장관 자리 어디 좋은 자리는 자기들끼리 가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안 쓰고 인재를 널리 고루로 써야지 왜 자기네 계파에서만 써.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 자기들끼리 뭐 회전문 인사로 나눠먹기 하고 공천 때 상대방 학살하고 이게 문제인 거지. 선거 때 경선 때 붙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. 그 나중에 문제지. 내가 솔직히 오늘 내가 한 가지 선언 한번 할까? 네. 선언? 만약에 윤석열 그 후보 캠프에 내가 일하게 됐어요.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. 나는 어떤 임명직에도 나가지 않겠습니다. 요거 썸네일이네. 그러면 전리품을 나누지 않는 캠프. 왜냐면 인재를 고로 써야지 왜 나 도와준 사람만 내가 줬어. 그렇게 하면은 개파라는 게 형성이 안 되고 선거 때만 열심히 도와드리는 거야. 뭐 그다음에 뭐 임명직이니 뭐니 나 도와줬으니까 나 하나 주시오 이러면서 비극이 시작돼. 나 장관 주고 나 차관 주고 뭐 이런 거. 그러면서 비극이 시작되는 거지. 아 이거는 진짜 거기 공개적으로 이제 캠프에 들어간 의원님들이 형님처럼 얘기해주면 참 좋겠다. 이거 남는 거니까 혹시 내가 들어가게 되면. 아 이거 썸네일아 이걸 할 거예요 형님. 그냥 영상 제목이 이거야 정상 제목이. 좀 그나마 다행이긴 한 게 대선 끝나고 선거가 있잖아.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친이 친박 10년 내전 때는 MB계가 이거 바로 총선이 있었다고. 그럼 그때 총선은 MB가 워낙 크게 이겼기 때문에 나가면 다 먹는 판이야. 그치. 그러니까 공천이란 게 국회의원 공천이란 게 있으니까 내 새끼 심고 남의 새끼 작살내는 그 문제가 있었는데
이번에도 대선 끝나고 선거 있긴 해. 근데 지방선거거든. 지방선거는 그래도 국회의원 공천과는 달리 개파 문제가 좀 덜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뭐 의원들이 이렇게 뭐 속된 말로 뭐 저 어디 캠프 가고 어디 캠프 가고 그래도 선거 끝나고 무슨 뭐 상대방 학살하고 뭐 이런 거가 드러나기는 조금은 좀 쉽진 않을 거다. 예전부터 있었던 그래서 뭐 큰 문제 없을 거야. 그것도 또 우리 저 김태원 교수께서 아주 정확하게 봤는데. 아, 김교수, 김교수. 난 진짜 대단한 것 같아. 나 어떡하면 좋겠어. 저 정확하게 보셨는데. 그러니까 되게 재수없어요, 근데. 이 지방선거는 사실 그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고 지방의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정치라서 위에서 아무리 내려 꽂으려고 그래도 주민들한테 이미 호응을 못 얻으면 이게 뭐 되지 않는다. 국회의원 선거하고 좀 달라요.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데 지방 선거는 그 인물과 지역 정서, 우리 사람 맞냐, 우리 동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 뭐 꽂고 이런 그게 어렵고 특히 그리고 이제 지금 국회가 그 우리 당이 윤석열 후보나 이제 최재형 후보나 이런 분들은 당내에 뭐 개파할 게 없어요. 뭐 이렇게 지금 선거 도와주러 좀 모이는 사람들 정도지 오랫동안 인연을 맺고 뭐 이런 그게 없고 다른 의원님들도 유승민 의원님이나 뭐 조금 그래도 그 뭐 8명 뭐 이렇게 좀 오랫동안 관계를 맺은 의원님들이 있지 나머지 의원님들도 크게 이렇게 없기 때문에 나는 이번 선거 끝나고 우리 당에서 개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개파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저 친문 비문으로 나눠진 그 민주당은 조금 그게 있지.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거기도 선거 끝나고 딱 헤쳐 모여 하면은 개파 문제는 없어지는데 근데 너무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네. 너무 감정 똘똘 서로 똘똘 뭉치는 분위기라서 조금 걱정되기도 이렇게 한데. 얘기할 수도 있잖아.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, 야 그럼 총선 없고 지방선거 있는 거는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민주당은 너 10년 내전이라고 그러고 국힘은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잖아. 그걸 왜 그러냐. 방금 양수영이 얘기했던 그게 답이거든. 윤캠, 최캠 지금 어쨌든 양강이니까 뭐 지도 차이는 있지만 거기는 정치를 이번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의원들하고 뿌리 깊은 유대관계 아직은 없단 말이야. 근데 친문 비문은 안 그렇지. 이재명 지사라든지 이낙연 전 대표는 정치를 어쨌든 오래 한 사람들이고 그 친문 비문은 뿌리가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뿌리가 깊어서 아마 이번에 감정적으로 붙으면 그게 봉합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나는 예상을 하는 거고 뭐 봉합을 뭐 그렇게 거기다 이재명 그 후보가 먼저번에 문재인 그 대통령이랑 그때 그 붙을 때도 그러니까 벌써 5년 4년 반 전이지 그렇지. 그때 붙을 때도 너무 세게 붙었고 말도 너무 많이 했고 남은 게 너무 많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, 쫙 그 세력들이 양쪽에 서로 이제 뭉치기 시작했거든. 그래서 좀 걱정되는데 뭐 남의 당을 왜 걱정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나는 정치를 오래해서 양당 모두가 다 건전하게 잘 발달해야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을 하거든. 맞아요. 그러니까 사실 한쪽이 너무 괴멸되면 한쪽이 이겼으니까 뭐 되게 좋을 것 같다. 이게 새가 한쪽 날개를 다치면 계속 한쪽 날개로만 나니까 빙빙 제자를 돈다고 앞으로 전진을 못하고. 그래서 좀 건전한 그 정치 문화 그리고 정당 문화가 되려면 양쪽 다 건전하게 발전해야지. 그런데 개파는 정말 만들어져서는 안 되고 맞아요. 전리품 나눠먹기 공천학살 이런 건 국민들이 심판해줘야 돼. 맞아. 자 우리 그러면 요 얘기는 형님이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예비후보를 지지하게 된 이유부터 관련된 얘기 좀 해봤는데 이제 제일 많이 싸우는 얘기